이거 요거 한 송이가 질 때쯤이면은 이렇게 새 꽃봉오리가 올라와요. 이렇게 세 번을 폈다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기대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나오네. 여기에 올라와서 피는 데까지 한 2주, 3주 걸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저게 피다 지면은 또한번 더. 그 새끼들은 아직 때가 안된것 같은가? 작년에도 어미한테서만 이렇게 세 번을 피던데, 올해도 어미한테서 이렇게. 밑에가 꽃송이가 있나?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새끼가 하나, 둘, 오우, 세상에. 저 밑에도 셋. 응? 저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하나 더. 오, 크다. 하나, 둘, 셋, 넷. 올해는 꽃이 다 지고 나면은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뭐지? 설마, 이파리. 꽃대가 있는 줄 알았네. 네 개. 새끼는 네 개. 빨간 것처럼 이것도 분갈이 하면서 새끼를 분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컸는데. 이파리 여섯 개, 여덟 개 되면은 새끼 낳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못 미치나? 좋아, 좋아. 이렇게 일단 두 번째 새끼를 반겨줍니다. 히히. 수국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파는데, 오, 나온다. 수국 꽃봉오리 나왔어요. 오, 얘네들은 꽃봉오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잎으로 감춰놓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는 까봐요. 나오네. 이거 까보면은 속에 어떤가 궁금하니까 까보죠. 이렇게 여기도 속에 꽃봉오리가 올라옵니다. 이것도 한 달씩 또한달 동안 기다려요. 이렇게. 묵은 가지도 안 잘라주고 삽목도 안 하고 올해는 그냥 놔뒀는데, 꽃이 피고 지면은 땅에다가 옮겨줄까 생각 중. 좋아, 좋아. 자, 네 생각은 어떠냐? 추워. 오늘도 21도. 21도였는데 15도, 16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시골 사람 다 돼서 바람만 봐도 추워. 온도, 날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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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는 다 피고 지고 여기 실을 맺었어요. 이렇게. 또할 일이 남아 있어요. 저것처럼 분갈이 해줘야 될 것도 생각해야지. 역시 내 체감 온도가 맞는 데니까 14도. 어휴, 겨울 날씨네 완전히. 근데 비 소식까지 있어요, 저. 그러니까 너무 춥지. 햇살에 쨍 한다음에 거둘라 했더니 안 되겠어요. 비 소식. 빨래 걷어가지고. 에이. 꽃구경이나 하고, 이게 양귀비꽃, 요거를 매일 피길 기다려요. 이렇게 한들한들, 한들한들. 어제 2차 솎아가지고 나물이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거는 3차 더 키워가지고. 아이고, 빨래 걷어야지. 비 소식이 있어요. 추워 다니면서 이렇게 잡초 뽑고. 이렇게 아이고, 할미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딸기도 연글고. 이렇게 어제 마디마디 잘라서 묻어놨던 것도 멀쩡하고 꽃 피면은 좋겠네. 이건 바람에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다가 묻어놨어요. 강풍에 떨어져서 묻어놓고. 잘 견딘다. 좋아 좋아. 즐거운 주말입니다. 아이 추워. 손이 시려워가지고. 좋아요. 시드니 오즈가든이에요. 아, 추워. 바람 부네. 좋죠요. 우리 첫 수박이다. 수박 시원하게 먹어. 시원한 게 아니면 달콤하게 먹어. 할머니는 희수 갖다 주러 갈 거야. 이게 양배추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양배추가 몇이야 이게.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이거를 그냥 볶음으로 하기는 너무 많아서 김치를 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게 겉껍질은 괜히 피고 박지도. 아 세상에. 몇 센치야 이게. 꼭지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반토막이 득뜸이네. 아, 반지름이 득뜸이야. 완전히. 와, 김치단가요. 에이, 속빈 강장이네. 완전히 속빈 양배추. 다행이다, 양이 작아서. 에이, 이게 꼭지가 높이가 한편. 아이고, 손목이 다 아파 죽겠네. 카레 안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살짝 절여주면은 물이 멍큼이나 나와. 세상에. 한 바가지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물을 빼고 숨죽여가지고 버무려야 돼요. 네, 미리 양념 다대기를 만들었다가 버무립니다. 우리 도우미 아라가 옆에 있지만은 조용히 해. 그림자 만들지 마. 맛있게 한번 버무려보자. 봐, 알아가 있으면은 일이 정신없어서 이거 없이 막 버무릴 뻔했잖아. 할머니가 부추 전구자하고 미나리하고 이렇게 섞어왔지. 아까 밭에서 가든에서 했어. 쓰레기통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쓰레기통 있어. 거기다 올려놨나 보지. 기다려. 이렇게 익으면은 그래도 좀 아삭아삭하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매워? 매워. 안 매운데요? 진짜 맛있게 됐다. 굿. 좋아요. 이렇게 한가득. 항아리 한가득. 좋아요. 살짝 익으면 넣어놔야지. 시원하고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 좋을 것 같아. 한국의 맛이 최고죠. 와우, 왕건이. 흑자 두부에 호박, 양파 송송 썰어 놓고, 이제 된장 꾹끓여 놓고, 추우니까 아침에. 좋아요, 바이. 피곤하다가 고춧가루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걸 넣어야지 칼칼한데. 에이, 청양고추, 고춧가루. 이거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안 넣으면 안 돼. 고추장 안 넣고, 된장에다가, 좀 부족한 듯 해서 좀 더 넣고. 좋아요. 좋아, 좋아. 때깔부터 이상하게 다르다 했더니 고춧가루를 안 넣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손녀가 방해하면은 안 돼요. 바이.